제가 드라이버를 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제가 백스윙을 한 다음에 중력으로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백스윙을 했고, 자, 중력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스윙에 의해서 그냥 로테이션에 의해서 공이 걸리니까 뭔가 보상 동작이 없기 때문에 공의 방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백스윙을 하고 내려왔죠? 그 다음 도는 거죠. 이렇게 공이 어디 도망가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서 오비 내시기는 사실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나중에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힙을 옆으로 밀면서, 그죠? 여기서 백스윙 하시고 힙을 옆으로 밀면서 어깨를 내리면서 이제 이 위치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몸으로 샬로잉을 하시면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이렇게. 네. 몸을 쓰자마자 거리가 자동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세게 치려고는 안 했는데 이미 전환 과정에서 힙을 옆으로 밀면서 준비가 되어지고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면서 뭔가 방아쇠를 당긴다고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저절로 지금 스피드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조현석 프로입니다. 자, 제가 오늘 샬로잉이 실제로 스윙에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자, 제가 공을 치면서 설명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로잉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이 왼쪽 팔뚝이 컨트롤하는 팔인데요. 어떤 식으로 컨트롤해서 어떻게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만드는지 대해서 정의를 하고 샬로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드시 이 팔뚝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우리가 바디 로테이션과 함께 비틀어지는 이런 모양. 자, 그래서 팔뚝이 요렇게 도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팔뚝이 점점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그렇죠? 여기서 손등이 약간 아래로 향하고 여기서는 손등이 정면으로 향하고 손등이 살짝 아래로 향하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 그래서 이 컨트롤하는 이 왼쪽 팔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 비틀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스윙을 할 때에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몸과 함께 이렇게 잘 나오는 모양. 이것을 집에서 많이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죠.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손등이 이렇게 꺾여지는 것은 없는 거죠. 항상 손등은 펴져 있고 그냥 비틀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동작이 일단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몸과 함께 왼쪽 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일단 정의가 되는 거죠. 자, 이 정의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공을 치면서 샬로잉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로 곧바로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장면과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좀 강하게 친 것 같지만 사실 팔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백스윙을 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도는 이런 느낌은 방식 자체가 틀린 거죠. 자, 처음에 우리가 이 길을 알기 위해서, 느낌을 알기 위해서 먼저 중력을 이용해서 클럽을 떨어뜨립니다. 자, 백스윙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죠? 샤프트가 진행 방향으로 가는 것은 샬로잉이 아니라 사실 스윙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진행 방향이 아니라 샤프트가 마치 평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샬로잉을 해줍니다. 자, 보시면 백스윙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샤프트가 떨어지면서 도는 그런 느낌. 자, 이것이 바로 샬로잉의 모양인데요. 자, 여기서 다시 제가 조금만 이제 스피드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백스윙을 하고, 예, 샬로잉을 하면서 스윙하는 이런 느낌. 그렇죠? 자, 여기서 계속해서 중력을 사용해서 팔을 떨어뜨려서 그 위치를 찾으신 다음에, 자, 백스윙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몸으로 돌리는 그런 느낌이죠. 자, 여하튼 보시는 바와 같이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팔뚝을 비틀면서 치긴 하지만 손목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 자, 백스윙을 하시고 중력을 떨구시고 몸을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죠. 자, 굉장히 방향성이 좋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가격할 때하고는 좀 다르게 무언가 스윙에 의해서 공이 그냥 똑바로 가는 그런 느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중력을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스윙을 하시고
중력으로 떨궜다가 이렇게 치는 그런 느낌. 자, 여기서 우리가 중력으로 떨어뜨리던 팔을 이제는 몸으로 떨어뜨립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어떤 전환 동작인데요. 자, 백스윙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힙을 옆으로 밀면서 어깨를 밑으로 내리는 거죠.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힙을 옆으로 밀면서 어깨를 내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준비 과정이니까 스피드를 내시면 안 되고요. 빠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스윙을 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까는 제가 중력으로 떨궜는데 이제는 힙을 옆으로 밀면서 오른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척추 각도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자,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중력으로 그 길을 만들면서 치다가 이제는 몸으로, 그죠? 몸으로 하는 힙을 옆으로 밀면서 어깨를 내리는, 오른쪽 어깨를 내리는 전환 동작으로 샬로잉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백스윙을 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자, 샬로잉 동작은 사실 우리 어떤 본능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이 동작을 모르시면 10년, 20년을 하셔도 샬로잉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스윙을 하고 나면 우리는 팔로 곧바로 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반드시 연습을 하셔서 익히셔야 합니다.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중력으로 처음에 떨구면서 그 길에 대해서 느낌을 찾으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힙을 옆으로 밀면서 오른쪽 어깨를 밑으로 내리면서 팔이 떨어지도록 샬로잉 동작을 만들어줍니다. 자, 백스윙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 길에 왔으면은 팔뚝을 비틀면서 바디 로테이션을 하시면서 왼쪽 팔뚝을 비트시면서 그냥 공을 치시게 되는 거죠. 자, 그 길에 대한 감각이 오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스윙 스피드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백스윙을 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샬로잉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샬로잉을 하셔야 사실 그 궤도로 진입이 가능하고 우리가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 골프를 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내려와야지 이제 팔뚝을 비틀면서 몸과 함께 이렇게 스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와야지 되는데 여기 위에서는 바로는 안 되는 거죠. 샬로잉이 적용되었을 때 사실 다운스윙의 길이 달라지고, 자,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허리를 돌리면서 몸통을 돌리면서 팔뚝을 이렇게 비틀면은 저절로 클럽이 스퀘어가 되면서 임팩트 구간을 지날 때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샬로잉 반드시 정복하셔서 나의 스윙에 적용해서 좋은 다운스윙의 길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